교교학개론 1권에서 5권 제78회차 서결본입니다. 어, 오늘은 3권 그 대상보살 48경계 어, 32번째 항목에서부터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성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삼도고상의 담으비제 저 여옥도문 중에 행단이 가소 니라나 무 미타 음. 자 사막도 예 고통 가운데는 탐욕이 그 첫째다.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아기 축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육도윤회 가운데 사막도다라고 하면 지옥아기 축생을 뜻하는데 육도를 윤회를 한다는 하그 자체가요. 우리가 탐진치 때문에 형성이 되죠. 그 탐진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건데요. 음, 탐욕이 제일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육도의 문 가운데는 육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기코혀몸 뜻을 다스리는 육바람이를 뜻하는데요. 여섯 가지 바람일로 바로 우리가 피 안에 이른다는 건데요. 그 어, 여섯 바람일의 보시지개인 욕정진 선정판야 이 가운데는 보시 바람일이 제1시다라고 했어요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암사상이나 뭐 방릉사상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남한테 비풀어주는 것이다 아낌없이 거기에는 뭐 제십 없이 무의시가 있다 다뭐 재물이나 뭐 진리나 또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없애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를 많이 해라라고 하는데 올바르된 바라아미를 뜻하다 보면은요 음, 여러분들 보시하는데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한다. 삼륜이 청정하다 하는 것은요 바로 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청정하다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하다. 공하다. 청정, 본래의 공함. 우리의 불성이다. 뭐 진성이다. 이거와 같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뭐 누구한테 뭐 베풀어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나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데뭐 주는 사람 시자, 받는 사람 수자, 또 주는 물건인 시물이 청정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주었다, 받았다, 주는 물건이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다 비어 있는 공안 상태의 청정함을 뜻한다. 청정이다 하는 것은 뭐 우리 진성, 본성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함방능 사상에서는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된다해서 남한테 많이 베푸는걸 좋아하지만 음. 반야나 뭐보파일반 어, 사상으로 가면 보시는 허지만 이제 보시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육바라밀 가운데 눈기코의 몸뜻을 다스리는 게 보시치기에 욕정된 선정 반야인데 결국. 눈기 코염 몸 뜻으로 인해서 어떤 대상물, 색성량 미초법이란 대상물을 보고 우리가 느끼고 추구하고 뭐 집착에 빠지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라 야지만 결국 우리가 전덕에 이른다, 차 안에 이른다. 그러니까 결국 보시지기 인욕적인 선정 반야도 공한 상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시는 허대에 보시야 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요? 뭐 지계 인욕정린 선명판냐뭐 눈기코요 몸뜻을 다스린 육바라미라 하는데 육바라미를 행을 해도 눈기코요 몸뜻으로 인해서 결국 색성량미촉법이라 하는 그런 작용이 공해지는 것. 눈기코요 몸뜻으로 인해서. 그 대상물을 보고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람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뭐, 그 가운데에서 보시가 제일이다 뭐, 보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어떤 물건으로 베풀고, 어떤 여건으로 베풀고 오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눈기고형 몸뜻을 가지고, 뭐, 재물이 없어도 할게 많잖아요. 뭐, 하면 미소를 지어준다든가. 뭐 힘들어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준다든가, 뭐 좋은 말을 해준다든가, 뭐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든가, 뭐 자리를 양보를 해준다든가, 다른 사람을 공경해준다든가, 이게 다 우리는 보시에 해당이 되죠. 그 보시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정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사실 꼭 필요한군요. 나였던 이득이나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뭐 다른 사람이 힘이 들수 있어요. 다른 사람 힘든 걸 차라리 내가 좀더 해주면 다른 사람이 편해질 수 있죠. 뭐 하다 못해서 뭐 화장실에 가니까 휴지가 떨어져 가는데뭐 저거는 집에서 하는 거니까 하고 하는 것보다 없는 걸본 사람이 갖다가 채워내는 거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보는 사람이 알아서 해주니다 보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내가 좀더 수고롭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하면,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넉넉해지는 마음이나, 뭐또 몸으로 하든가, 다 보시에 해당이 되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대승 보살 48경계 가운데 31번째, 세상의 불행을 보면 곧 구호하라. 몹쓸 사람들이 음, 불상이나 경전을 훔쳐다 팔거나 또 스님 보살 도인들의 관직이나 노비를 판매하는 자가 있으면 자비심으로 구해서 무서운 죄악을 참회케 하고 보살심을 바라게 해라 지난 시간에 이제 요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옥 보면 뭐 불상이나 경전 뭐 이거 잃어버렸다는 경우 종종 있지요. 또 그러한 물건을 떠나서 여러분들 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어떤 자리 뭐또 학위를 받는데 뭐 논문 같은 거 다른 걸 베껴서 한다든가 이게 다 사실은 도둑질에 해당되는 이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 뭐 옛날에는 뭐돈 있는 사람이 결국 어 양반 자리를 샀다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요즘 뭐 교수님들이나 심지어 사회에서 그런 거 많이 있지요. 또뭐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이러면 뭐 어떤 감투 같은 거잘 주잖아. 돈 쓰라고 하는 건데요. 뭐 능력이 이 것도 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승려 사회에도 그런 게 많지요. 그런 노비 활동을 잘 해서 뭐 주지 자리 차지하기도 하고요. 또 품계를 올라가는데도 뭐 역시 그런 어떤 노비를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결국, 이거 다 승기에도 뭐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분데, 이런 것도 무서운 제약인데, 아, 그런 사람들을 참회케하고 자비심을 베풀러라라고 하는데, 참회 뭐 하라고 해서 할 사람 같은 그런 일 하지도 않지요. 참회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욕이나 하고 패 만들어서 또 싸우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지 참 아이러니해요. 현재 32번째가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있는데 중생을 해롭게 한다고 라 하는 것은 뭐 개인이 해롭게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뭐 해롭게 하는 어떤 도구 쉽게 를 들면 살생기구를 판매하거나 또한 도량형기를 속여서 판매하며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컴퓨터 저울이나 옛날 같으면은 뭐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니까. 뭐 어떤 분들은 물건만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물건 올려놓으면 손으로 꾹 누르면서 또 형기를 속이기도 하고. 그전엔 뭐 장날 같은데 나가서 보면 죄로 파는 경우도 많았는데. 죄 밑에다가 판자떼기를 또 똑같은 크기로 대가지고 뭐한 1cm 정도 윗부분에 이렇게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속에다 1cm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바닥에 까니까 어 그게 맞는 줄 아는데 사실 이게 다뭐 어 도량행기 속 있는 것이죠 이런 걸로 해서 또 어떤 능력에서도 보면 뭐 남의 다된 공을 깨뜨리거나 어 살생할 동물을 키운다거나 이런 중생을 해롭게 하는 일은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경우인데 어뭐 심지어 여러분들 뭐 외국 같은 경우는요. 음식물 속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죄로 취급을 받는데, 이 동양,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물에다가 뭐 섞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에 보면은 뭐, 고춧가루 뭐, 어, 톱밥 같은 걸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뭐 아니면, 음, 뭐 이물질 같은 거 넣어서 어, 용량을 늘리기도 하고, 사실은 음식물 가지고는 장난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이야기. 33번째로 이제 나쁜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데 나쁜 마음으로 진중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겁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 전쟁하는 나라에는 이런 게 굉장히 있는 일이지요. 도울 나라부터는 제세시에는 뭐좀 많이 있었고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일인데 전쟁을 꼭안 한다라고 하더라고. 요즘 뭐 어, 성추행, 성폭력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음, 이런 것들이 전부 해당이 되지요.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남의 물건을 꼭 훔치는 것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지 않는 물건을 내가 임의로 쓰거나 뭐 이런 거다 도둑질에 해당이 되지요. 또한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온갖 음악 소리를 듣거나 여러 가지 노름과 점치는 일과 쓸데없는 심부름을 하지 말아. 사실 사람들의 어떤 투기성 조작해가지고요, 뭐 많이 나와요. 뭐 오락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사행성을 조작한다든지, 또 노름을 한다든가또 점치는 점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렇죠. 뭐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이제 자기 인생이나 또 자기 주변에 처해 있는 남편이나 자식 문제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에 사람들이 많은데요. 음, 그래서 신빙성이, 뭐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한 50%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음, 생각대로 뭐, 답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편안함을 느끼기도.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불안해하고 속상해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어 그거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참고로 하는 건 좋은데요 음 그점 쳐주는 사람이 어 자기가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까요? 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까요? 음 자신의 어떤 주관, 의지대로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요또 쓸데없는 심부름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쓸데없는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 어긋나거나 또한 개인적인 사리사육을 위한 되거나뭐 스님들이 힘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붙어서 뭘 얻으려 한 데거나 이게 다 쓸데없는 심부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서른 번째로 잠시라도 대승심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생각 생각에 보리심을 바라야 하나니 잠시라도 소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켜선 아니된다라고 얘기 있는데 자 소승이다라고 하는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그 전에 부처님 재세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과 똑같이 수행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셔서 한0 0 년이 지나서 대승 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반적으로 대승 불교 운동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함이 탑을 한 번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니면 탑돌이 한 번만 하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퍼져나가는 게 이제 대승 불교 운동이란 말이죠.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뭐, 요즘도 뭐절몇번 하면 소원 성취된다. 무슨 독경 하면 소원 성취된다. 쉽잖아요. 공부 안 해도 그냥 하면 되니까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승이라고 그래요. 대승. 그럼 소승은 누구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소승이라고 해서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까지도 부처님이 수행을 했던 것과 똑같이 설산에서 수행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뭐 대중적이지는 않았잖아요. 굉장히 적었잖아요. 설산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설산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그 대승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공부하는 스님들이 조금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숫자가 적다해서 소승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은 이제 일단 대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래서 대중부와 어 상좌부가 나누지요. 상좌부는 이제 설산부인데 설산부가 상좌 상좌 상좌는 이제 자리자좌 위상좌의 스님들이 주로 형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한 것을 우리 대중부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공부하는 분들을 우리는 설산부 또는 상좌 부 이렇게 표현했고 또 일반인들이 뭐 탑돌이를 하면 된다. 어 원래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대중부에서 했던 게 스투파를 참배를 해서 했던 경우가 많죠. 이 불상이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스투파 탑을 참배하는 걸로 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이때 이제 형상 등기에 이제 나무함이 탑을 사상. 암이 의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난 거죠. 나무아미타을만 진실로 찾으면 뭐 소원 성취한다.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대중부예요. 근데 이 대중부에서 또 퍼져 나가요. 뭐냐? 아, 나무아미타을만 찾아서 되겠느냐? 탑돌이만 한다고 되겠느냐? 부처님이 주로 해 있던 것은 실천행이다. 우리 불교는 실천 불교인데 그러면 부처님이 중생들을 굳이 한 것처럼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실천행을 하자 그래서 뭐 요즘도 뭐~ 어~ 양로원이나 뭐~ 불우이웃들 뭐~ 가서 목욕시켜주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 일종의 이제 불교의 실천운동에 해당이 되죠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실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선행을 실천하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 가서 비는 거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게더안 낫냐? 좋은 일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뭐라고 했느냐? 대승부다라고 했어요. 대중부에서 그냥 빌고 뭐 매달리고 하는 대중부에서 대승부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이건 이제 실천하자 불교를. 대승부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설산도상좌고 있는 스님들을 소승부다라고 일컬었어요. 그래서 대승과 소승이 형성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상태에서 형성이 됐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승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대승과 소승을 초월한 열 대승부라 그래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부처님이 외도라고 했던 게 불교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위도다에서 바라문들을 지칭해서 위도라라고 했는데 바라문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 바로 고행주의예요. 고행주의는 뭐예요? 자기 몸을 혹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절을 매천배했다든지 며칠 동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선정주의.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가부자 들고 앉아 있기만 하면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부처님이 고행주의를 추구했던 발가바선인한테 가서 배우더니. 하루만에 나왔어. 요 이건 엉터리다. 그러면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는 선정부스님이n 알랄라카라마우트라카라비프타한테 가서 배웠는데 이것도 일주일만에 나왔어. 요 가부좌 들고 앉아 있다라고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다 외도로 몰았어요. 외도로 부처님은.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절하고 뭐 앉아 가부좌만 들면 다그느는데 불처님은. 불교에서는 이것을 외도라고 말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외도의 가르침이나 또한 자기의 원한 바를 얻으려고 하는 소승의 이런 마음을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불자는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님께 봉사하고 삼보와 좋은 것들을잘 섬길 수 있도록 권력을 세워서 설사 목숨을 바칠지라도 결정고 부처님의 계율을 범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겠다라고 소원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요 어뭐 불공기도를 하든지 뭐이런데 보면 뭐 대원성취진원이 나오고 아니면 천수경에서도 뭐 여러분들 소원중심실원만이다 나와요 소원 끝내 소원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인데 소원 종심 실원만이 뭐 대원 성취 진언에서 우리 불교에서 원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소원 성취하면 뭐 자신의 원하는 바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소원인 줄 알고 있지. 우리 또한 대원 성취 진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음, 원이 크게 성취되는 뭐진원인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이다 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는 게아니어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원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원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은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탐진치를 다 소멸하고 내 본래 마음대로 만드는 걸 우리는 깨달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이에요. 그럼 깨달음만 얻어서 끝나는 게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모든 원은 뭐예요? 자각각다 강만이지만, 바로 내가 깨닫고 깨달음을 너한테 주는 것도 좋고 서로가 충족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전법이 있어요. 법을 전하는데 있어요. 왜 법을 전해요? 그 법을 전하는 게 중생구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참부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하겠다 하는 게 원이어요. 내 개인적인 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례를 하나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들 절에 왜 다니세요? 절몇번 하는가, 그거 하러 다니고 독경, 사경 몇번 하는가. 뭐광명진연을몇번 하든가, 뭐 아니면 선방에 가서 안거를 몇번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 대부분 그것도 왜 해요? 어떤 목적으로 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수원이나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닌단 말이죠. 그럼 불교의 법하고는 너무 다르죠. 어, 부처님 법은 깨달음을 얻으라라고 하는 법인데, 우리 불자들은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에 보여 원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절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절에 다니는 목적은요. 행복 추구거든요. 열반 추구예요. 열반과 혜탈을 얻는 방법을 배워서 내 마음을 적적하게, 고여점멸하게, 평안하게,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절에 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지만, 이러한 분들이 전부부처님에게는 위도들이에요, 위도들. 자, 공한 마음에는, 청정한 마음에는, 불성에는 소원성취라고 하는 게 없어요. 공한 마음에 소원성취가 어디 있어요, 소원도 지 업장 소멸도 없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루 다닌단 말이죠. 절에 다니는 목적은 결국은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나 자신이 편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중생들이 편하고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 부모, 형제 이런 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런 이치를 소멸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근심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한 방편,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배우라라고 했더니 모든 걸 버리고 비워라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에서 가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또 거기 계신 분들은 불자들이 원하면 그 욕심 채워줄 테니까 얼마 가져와라 하면서 그것을 뭐든 수행의 기본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기도를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자님들의 욕심을 충겨주기 위한 방편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수행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계율을 범하지 않겠다. 모든 중생을 성불시키겠다. 바로 이게 대성심의 원리인데 대성심을 잊지 말아라는 라 이야기죠. 그 다음 36번째로 서원을 일으켜라. 이제 나오네요. 서원. 소원. 서원을 일으켜라라고 했는데 과연 뭐가 서원이냐는 얘기예요. 뭐가 결국 서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는 거 목표를 세우는 거뭐 이게 서원이야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남편 존경해야 되겠다, 아내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서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소원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의 소원은 뭐 대체적으로 오용락에 되어 있는 소원들이 엄청 많아요. 오용락이라는 것은 뭐 명예 권력 재물을 찾거나 음식, 수면욕, 명예욕, 응? 그다음에 색욕. 이런 이런 거 추구하기 위해서 대부분들 그래.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원은요,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야 할 서원은요, 그런 오용락 버리고 담진치심 버리고 바로 공한 이치 또는 뭐예요? 나가서 연기하는 이치.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 화엄경에서 뭐라라고 했어요? 실상과 현상론이라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인데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변해가는 걸 현상이라고 하는데 다시 변해가면 변해가는 상태로 또 남아요. 그러면 본래 실상은 없어져요. 공해진단 말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색이예요. 어, 실상론이요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상태로 남는 게 현상이 되고 이 살아 있던 상태가 결국 뭐 공이 돼 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감수 작용 있고 상상 작용 있고 행동 작용 있고 뭐 의식 작용 있다라고 하지만 이 생각이 영원하진 않잖아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잖아요. 순간 마음에 있을 땐 있다라고 하지만 변해서 다른 생각이 나면 결국 공해지는 거 아니, 없어지는 거 아니. 새로운 생각이 결국 실상이 되는 거죠. 이런 바로 실상과 현상론을 이건 우리는 연기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깨쳐가지고요 결국 불자님들의 어떻게 돼요 탐진치심을 없애는 게 소원이에요 그게 원이에요 뭐 예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우리가 여섯 군데로 가잖아요 육도연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러 가요 아자아약향화화당냐소 응? 음? 아약향도산 음? 뭐 내가 칼날지옥 가면 칼날지옥이 멸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어. 또 화탕지옥에 끓는 물지옥에 가면 끓는 물이 멸해진다고 라 했는데 내가 뭐 수리수리 앞에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에요. 칼산지옥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칼날같이 예리한 어,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면 그게 칼날지옥이고 요 속이 드글드글 끓고 있으면 게 화탕지옥이죠. 그러한 것들을 왜 그럼 마음 아픔이 생기고 속이 드글드글 끓음이 생기느냐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마음 아픔을 없애고 드글드글 끓는 마음을 없애줄 때 우리는 도산지옥이 없어지고 화탕지옥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건데 바로 결국 우리가 탐진치로 인해서 그런 어떤 지옥의 삶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옥의 삶을 없애줘야 된다 이게 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지금 속상해 하고 있는데 무슨 일로 속상해 하고 있는가 살펴서 사람 살다 보면 다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지 뭐 뜻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뭐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듯이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화를 누그러뜨리면 결국 도산지 화탕지가 없어지는 거. 예요 그게 바로 뭐 우리의 소원이에요. 아내가 속을 끓이면 아내 속 끓이는 원인을 없애주어서 찾아서 속 끓임 없애주면. 이게 서원이에요. 이게 바로 중생구제거든요. 바로 모든 것은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알아가지고 바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중생을 그 어려움과 힘들어하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진리에 의해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중생구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서원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이렇게 돼 금계를 굳게 가져라. 금계 금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율 아닌 것은 바로 하지 않지를 굳게 가져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우리가 성문 사과에 보면 처음에 수다원과 사담과 아난과 아랑과가 있는데 수다원과가 뭐일수록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성문 사과 가운데 무엇이 불교이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 무엇이 부처님의 계율이고 무엇이 부처님의 계율이 아닌가? 뭐 이거 아는 거 아니어요? 이치하는거 그래서 바로 개금치견이라 그래서 불교에서 계율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취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개금치견이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음, 여러분들 흔히 하는 뭐 기도하면 소원 성취하고 어, 연불독경하면 소원 성취하고 절을 많이 하면 소원 성취한다 는 사고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 불교에서 금하고 있는 개금치견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굳게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스려서 결국 청정한 마음을 가져서 어떠한 탐진치나 걱정문신 번뇌가 침범하지도 않게 자신을 만들거나 설령 침범한다고 라 해도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자신을 만들어라 하는 게 부처님 계율인데 뭐일를 들어서 독경사경 연불한다라고하면그 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이 생기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소원 성취한다고 집착하고 또 자기는 어려움이 많아서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업장이 많아서 그러니까 업정 소멸한다라고 해 집착하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하지 말란데 소원을 이른다고 집착하다 이게 다 뭐예요? 개금치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불법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알아서 올바른 불법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죠. 음. 다음 이제 서른 일곱 번째가 위험한 곳에 다니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위대, 에, 위태하고 위험난한 곳에 함부로 다니지 말고 열여덟 가지 물건을 지녀야 하고 반월 반월마다. 포살을 호되 기율을 외우고 어, 잘못을 참회하라 라고 했는데요. 음, 일단 음, 뭐 18가지 물건을 물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서원을 일으켜라 즉 식계를 들면 내가 위대한 대승심을 바라고 또 중생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런 원력을 일으켜라 하는 고상까지 어, 그 살펴보았고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개정해 해시당 선유 하면 도 이리고 모아제유니라아 무호 우리는 탐진치를 없애려면은요, 계율 음, 선정 지혜로 없애라. 그래서 우리가 아니 절에 가서 여러분들 닦는다, 닦는다라고 하는데 닦는다라고 해서 뭐 절하고 연불 독경하는 게 닦는 게 아니오요. 바로 물을 닦는 거냐? 어, 사람된 노릇하고요, 성내는 일안 하고 음, 인과법이 어긋난 일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안 하면 그게 바로 개정애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닦는 것이거든요. 개정애를 하는 게 닦는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없애는 걸 우리는 끊는다. 번뇌를 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계율선정치의 바른 위치를 잘 알아서 우리가 바르게 지키고 잘 생각을 해서 온갖 더러움과 번뇌를 다 그치게 되면 어, 업장이나 뭐 재앙 없앨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없어지게 되리라는 이야기요 탐진치를 없애면, 개정해로 없애면, 우리는 결국 재앙이나 업장은 소멸되어 되는 것이지. 뭐, 절을 하고 독경 사경 해석을 없애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그 위치를 잘 아시어서, 바로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한다는 원력 세우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교론 일본에서 오건째 78회차. 오늘 3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석일권입니다.